3라운드가 이제 우리가 기존 곡을 리메이크하는 그런 미션이거든? 그렇다면은 이번에 또 리메이크 미션이 됐으니까 아 그러면 보아의 노래를 우리가 리메이크를 해야겠다 해서 아틀란티스의 소녀를 리메이크를 해볼까 해. 프로그램에서 무조건 트라이 해보고 싶다. 보아! 제가 개인적으로 보아의 빅팬이기도 하고 보아의 그런 아티스트 커리어를 늘 팔로우업을 해왔었고 나의 팬심을 리메이크로서 표현을 하고 싶다. 초반 부분은 컨트리 음악 느낌의 시골도 떠오르고 풀밭이 떠오르고 좀 원곡이랑 최대한 다른 느낌을 내고 싶었고요. 반주만 딱 들었을 때 이게 아틀란티스의 소녀라고 생각 들 만한 그런 완전 스타일 다르게 좀 편곡을 해보고 싶었고 어쿠스틱한 느낌을 주고 싶어서 이제 그런 걸 다 염두에 두고 좀 편곡 작업을 시작했었어요. 뒷부분 네. 풀리지 못한 나의 수많은 얘기가 여기는 좀 다른 주법으로 갔으면 좋겠거든. 리듬은 기본적으로 뚱 쭈쭈쭈쭈 하면서 중간에 라인 조금씩 막 들어가고 아, 좀 네. 그렇게 해보면 좋을 것 같거든. 네. 약간 요런 느낌이요. 이거를 아틀란티스의 소년으로 좀 남자 보컬이 했으면 하는 생각을 했거든. 지금 머릿속에 생각한 사람이 있어. 이 사람이 해주면은 우리가 또 편곡한 버전을 실제로 라이브 연주까지 가능한 사람이 딱 한 분이 떠올랐어요. 오늘 볼 거에서 네. 이제 만나기로 했거든. 긴장되네요. 그래서. 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안녕하세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지내고 있죠? 방송 봤는데. 봤어요? 네, 저 보고 있어요. 진짜요? 정말 치열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생각보다 나의 뭔가 무대로 인해서 뭔가 영향이 가는 거잖아요. 아, 그렇죠. 이게 영향이 있긴 하죠. 그래서 약간 부담이 되긴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그래도 부담스러운 와중에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네. 저희가 정세훈 님이 원픽이었거든요. 니온 치면서 아 맞아 존 메이어 니온 치는 거 보고 그랬구나. 진짜 저희가 네. 뻑가갖고 아 이 사람이다. 기타 연주를 워낙 잘하고 진짜 아티스트의 마인드로 이 활동을 하고 있다고 느꼈기 때문에 아 이거는 무조건 정세훈이 해야 된다. 저도 그 미리 보내주셨잖아요, 가이드를. 네, 네. 그래서 들어봤는데 뭔가 좀 저의 내재되어 있던 그런 기타에 대한 열망을 뭔가 이끌어주신 것 같아요. 진짜? 개인적으로. 그게 딱 잘 만났네. 내가 당연히 플레이를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이렇게 네. 해주셨을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근데 그거를 난이도가 되게 높게 기타가 엄청 높더라고, 생각보다. 그래가지고 나를 잘못 알고 계신 건가 싶기도 했는데 그거를 네. 보시고 또 이제 네. 할 수 있을 거라 맞아요. 생각하고 그거를 네. 이렇게 해주신 거군요. 아, 이 사람 연주 무조건 되고 이거를 소화할 수 있다. 요번에 거의 1위 노릴 수 있지 않나. 아니 그 굉장히 부담을 많이 주는 스타일이죠. 굉장히 부담을 많이 주는 스타일이죠.